일본 교토입니다. 도자기 작가님 김기윤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인데요. 일본은 교통선마다 일시정지 토마레라 그러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사람이 없는데도 섰다고 합니다. 좌우를 살피고. 우리도 이렇게 교통섬에 일시정지 스톱 표지판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시겠습니다. 앞에 오토바이 잘 보세요. 자, 여기서 교통섬이죠. 우리를 치면 우회전이에요. 네, 여기에서 토마레라고 써 있네요. 토마레. 섰다가 좌우를 살피고 가네요. 이렇게, 네, 여기서요. 이게 스톱이에요. 우리를 치면 토마레. 정지. 바닥에도 써 있어요. 바닥에도 토마레. 그리고 저기는 횡단보도가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 횡단도도 같이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섰다 갑니다. 여기 안 보여서 갑자기 사람이 자전거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보행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렇게 일단 멈췄다 갈수 있도록. 스톱, 스톱. 예, 여기 보세요. 보행자와 자전거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요, 저 교통섬 옆에, 저 횡단보도에 신호등은 없지만은 바닥에, 그리고 옆에 정지라고, 표지판과 바닥에 노면 표시를 글자를 써주면 어떨까요? 그럼 반드시 섰다 갈수 있도록. 그러면 사고가 엄청 줄어들 겁니다. 우리가 일본을 교통에 있어서는 배워야 될게참 많습니다.